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기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출근합니다. 대형마트가 지정한 배송 물품을 분류해서 차량에 싣고, 대형마트가 지정한 배송 시간에 대형마트가 지정한 배송 장소에 물건을 배송합니다. 대형마트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배송 형태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개인 사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기사는 대형마트에 종속된 노동자입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종속된 노동자입니다. 롯데마트에 종속된 노동자가 작년 11월 15일 일요일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재해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거짓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롯데마트를 규탄합니다. 고인이 숨지기 전에 작년 10월 8일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필수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긴장은 더 높아지면서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이라면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4일 여기 있는 노동부 주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노동자 보호대책이란 것이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배송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높은 재위험률을 고려해서 3대 우범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민주노총이 지난주에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를 찾아갔습니다. 필수 노동자에 대한 사업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2부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온라인 배송기사는 하루에 10시간씩 6일 동안 일합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일주일에 7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정부, 특히 노동부는 말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필수 노동자로 하지 말고 뭐 하나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가 하라는 실태조사, 산재법 적용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다시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불상사를 막고 정부의 의지가 진정이란 것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빠른 길은 당면한 롯데마트 배송기사 죽음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서비스연맹은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산재 적용을 위해서 끝까지 주장하겠습니다. 주장. 11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은 롯데마트 배송기사였지만 아버지는 롯데마트가 아닌 작은 물류회사 JD 소속의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롯데마트에 일을 하던 중에 돌아가셨어도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11월 24일 물류회사 JD 부장님이 롯데 측의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롯데는 아버지를 과로사로 보지 않고 롯데그룹 사원이 죽어도 100만 원이라는 엑셀 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JD 사장은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끝이었습니다. 1월 13일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센터장, 팀장, 사모님을 만나게 됐지만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 아버지를 과로사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 팀장은 우리는 산재를 신청해 주려고 하는데 아마 안 될 것 같다. 내일 JD 부장님과 공단에 가서 알아보겠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두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트 기사는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걸 보니 이제 아신 건지 유족이 모를까봐 알려주시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출퇴근 기록표를 주겠다는 약속을 녹음까지 했지만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준 것은 배송 지역과 배송 개수 두 가지의 엑셀 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마트들은 총알 배송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마트가 하고 배송은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롯데마트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일하다가 쓰러져도 아무도 책임이 없다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은 총알 배송 전쟁을 그만두고 근로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의 안녕하세요. 마트 배송 기사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